노태우도 똑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구를 호감으로 느끼느냐, 비호감으로 느끼느냐, 이거 이제 그 사상 검증 그만하자. 다른 주제로 빨리 넘어가자. 뭐 없을까? 나 지금 머리로 떠오르는 게 없네. 다른 이야기로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고 싶어 지금. 내가 어쩌다 이 얘기 꺼냈지? 나 지금 굉장히 자책하고 있어 스스로. 자, 이제 그만. 그만. 서울의 봄만큼 핫한 게 지금 뭐냐고. 그러게. 우리 지금 뭔가 핫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 떠오르는 건뭐 그런 거 없나? 트위치 사태는 이미 얘기했잖아. 너무 많이 얘기했어. 트위치 사태에 대해서는 엊그제였지, 엊그제. 엊그제. 요즘 제일 핫한 거는 트위치, 그 플랫폼 이야기. 그 이후로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그 이후로 뭔가 나온 게 있을까요? 치지직. 아, 트위치 시청자가 아프리카 시청자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봐. 그럴 수도 있지.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 뭐, 플랫폼 이미지. 플랫폼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플랫폼 이미지는 또 BJ들이 또 만든 것도 있다. 하도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인터넷 방송 쪽에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채팅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자아의탁해 갖고. 본인들이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니까 이미지가 더럽고 더럽지 않고 사실 정말 확 더럽다라고 할수 있는 것, 뭐든지 반박이 가능해. 아프리카 이미지 더럽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그렇게 완전 단색처럼 그냥 더러운 걸로만 점철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또 반박할 수 있는 요또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더러울 수도 있고 더럽지만 더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플랫폼 자체가 되게 더럽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뭐, 팝콘이나 약간 그런데? 그, 뭐, 팬더, 뭐, 하쿠나,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정말 완전 성 플랫폼 그 잡채잖아. 그런 거는 조금, 아예 좀 이미지가 많이 치우쳐졌다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또, 난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프리카가 더 더럽다, 뭐,
아니다. 트위치도 더럽다. 트위치도 더러운 거 따지고 보면 더럽다. 아니다. 유튜브도 더럽다. 서로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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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다른 대외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인방충 자체가 더럽다. 저런 거나 보고 낄낄거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인방을 보는 행위 자체도 되게 막 전응하스럽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인터넷 방송 그 어릴 때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보는 거지 저런 걸 아직도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잖아. 혐오할 요소를 세보면은 엄청 많아. 롤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 아직도 이딴 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커, 그리고 이번에 뭐 롤드컵 우승 해가지고 막 그에 관련된 밈들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딱 올라갔어. 댓글에 그런 게또 있어. 아직도 이딴 거에 열광하는 뭐 댓개 뭐뭐 댓개 롤 댓개 중롤어 댓개 중 롤대 남들 겁 그리고 가로 소가로 열고 거북목을 쭉 내밀며 가로 닫고 이야 딸깍 딸깍 그리고 소가로 넣고 거북목을 쭉 내밀며 피지컬 지린다 이러면서 그냥 롤하는 사람들 자체를 막그 혐오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아. 내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시선으로 이렇게 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은 아니야. 난 댓글 안 달아. 댓글 안 다는데 그냥 너무 혐오할 게 많은 거지. 어떤 주제 하나 올라오면은 욕하려면은 뭐로든지 어떤 걸로든지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혐오하는 그런 거지. 진짜 정말 그 혐오의 시대가 왔잖아. 대혐오의 시대. 지금 뭐 게임 업계에서 벌어진 그 남녀 갈등 그 사태도 그렇고, 플랫폼론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게. 그런 거에 나는 뭐 일희일비하면서 막 열받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냥 아 이런 시선도 있구나. 저런 시선 이게 진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필터링 기능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치우쳐지고 편향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지. 왜냐면 나는 나의 취미 때문에도 엄청 혐오를 많이 받았거든. 바이크를 타니까 그냥 바이크를 타는 그런 레저 스포츠 이제 바이크 취미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딸배라고 하고 엄청 혐오를 해. 바이크 방송할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어떤 수단으로든 어떻게든지 막 혐오를 해. 내 취미도 혐오를 받고. 딸배,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그렇더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 이걸 봤어. 붕어빵집 보이면 신고한다는 한국인. 한 네티즌이 이들을 볼 때마다 신고한다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장마차 이런 붕어빵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딱 이거잖아. 호떡도 마찬가지고 뭐 토스트도 그렇고 한철 장사하는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노점상? 한철 장사하는 노점상인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보이는 대로 110으로 신고를 했다. 동네 2km 반경 붕어빵 가게들
우리 동네에서 전부 소멸시켰다. 나는 월세 170을 내고 베이커리 장사하는 소상공인이지만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장사에 차질이 오는 것도 아니다. 이들 때문에. 그러나 붕어빵 팔아서 많게는 월 5,600씩 갖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보이는 족족 신고를 한다. 남편은 날 이해할 수 없다고 다그친다. 나야말로 남편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남편과 3일간 냉전 중이다. 근데 이제 그 이 글을 올린 커뮤니티에 대해 글을 올린 이 A씨의 사연이 또 이제 전해졌는데 길거리 노점상을 신고하지 말자는 네티즌들은 너무 팍팍하게 군다. 한철 잠깐 장사하는 거고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그 이제 겨울철 계절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좀 감성적으로 우리가 좀 겨울마다 기다려지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불법인이 신고해야 된다는 네티즌들은 또 불법 노정상은 엄연하게 따지면은 이건 범죄이다. 이런 생각이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다. 이를 동정하는 건 그냥 선민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원리 원칙 내세우면서 약자한테 저리 목숨 걸듯 쥐잡는 놈들이야말로 열등감 덩어리들이 아닐까. 합법적으로 해야지. 이것도 불법인이 잘못은 맞지. 저 사람을 욕할 거면 딸배원터도 욕해라. 똑같이 신호 개무시하는 애들 장애인 주차장 위조해서 쓰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거랑 붕어빵 장사랑은 다르지. 비유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불법 노정상도 남한테 피해주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 인도 한 켠을 차지하는 것도 세금을 안 내는 것도 구청에 등록해서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 노점들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참 피곤하게 산다. 지도 똑같이 붕어빵 팔던가. 발전 없이 본인 위치까지 남 깎아내리겠다는 시파남자 마인드. 어차피 저런 건 다 돌아오게 돼 있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왜 돌아오지? 역대급 갈드컵이야. 맞지? 역대급 갈드컵이야. 이게 진짜. 이거 팍팍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딸배한테 욕하는 거랑 뭐가 달라. 솔직히 그 주변에 세금 내고 장사한 사람이면 빡칠만도 하지 않나? 이 사람은 좀 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회생활 진짜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다. 지자체 시청에서 자리세 받는 시장 공식 노점상이 아니면 다 세금을 안 내고 자리 차지한 불법 땡땡년들이다. 심지어 그게 시민들 길목을 막거나 특히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세들어서 건물에 판매하는 상인들한테는 치명적인 사람들이다. 어디 감성팔이 선동당해서 노점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니? 세금 안 내고 마진 80%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는 준법 시민들이 불쌍한 거야. 나도 레스토랑 앞에 핵 매운 닭꼬치인가? 유행할 때 어떤 사람이 마차 하나 끌고 와서 우리 집 앞에 장사하는데 이 사람들 세금도 안 내면서 남이 세들어 장사하는 땅 침범해가지고 사람들 줄 길게 늘어지게 해서 가게도 안 보이게 하고 시청에 신고해서 바로 벌금 매기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어. 어떤 사람은 가게로 찾아와서 사장 찾더니 여기 상인애한테 자리세 5만원 내면 되지 않냐고 성질이더라고. 글 쓴 여자를 왜 욕함? 저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저런 노점상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핀트지 이게. 노점 붕어빵 불법 점거. 사업자도 내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있는 불법이야. 빵집 사업자 과세자 합법이야. 비슷한 종목이 겹치죠. 붕어빵도 빵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붕어빵집이 이제 퇴근길에 이렇게 김 모락모락 나면서 냄새도 좀 풍기고 그러면서 이제 퇴근길에 사람들이 엄청 줄 서가지고 붕어빵을 막 잘 팔려. 마주편에 있는 파리바게뜨 그 사장님은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그 입장이 돼보면 사실 붕어빵 이렇게 불법 노점상들은 피해를 준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신경 안 쓴다. 근데 소비했던 입장이라면 먹거리 하나가 사라지니 참 안 좋긴 하지만 결국 빵집에서 붕어빵도 같이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나도 사실 댓글 달았지. 딸배를 신고하듯이 붕어빵도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또 이면이 또 있다고 봐. 그렇지. 딸배한테는 속 시원해 하면서 붕어빵 노점상은 불쌍하다. 이중성이지.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딸배를 더 혐오하는 사람들이 왜 혐오하는지는 알겠어요. 그 우리가 살면서 피해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솔직히 붕어빵 노점상에게 받는 피해가 더 많을까? 딸배에게 받는 피해가 더 많을까? 딸배에게 받는 피해는 그냥 내일 당장 느낄 수 있어. 출근하던 뭐 어쨌건 밖에 외출만 해도 딸배에게 받는 피해는 느낄 수 있지. 그냥 이제 뭐 운전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뭐 그냥 이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 안 지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되게 시끄럽게 부앙 하면서 가는 그 불법 배기 튜닝한 그 것들,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그 피해받는 게 엄청 크거든. 광범위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붕어빵 노점상 분에게 피해를 받는 일은 거진 없고 사실 고마운 분들이야. 사실 고마운 분들이야. 추운 겨울날 그 붕어빵 파니까, 붕어빵 팔고 이제 겨울마다 먹을 수 있는 겨울 먹거리 중에 하나니까.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이런데 부근에 이제 붕어빵을 팔고 호떡을 팔고 이러면 진짜 되게 반갑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호감인지 호감인데. 근데 더 혐오도가 더 높은 것 같아. 사실 그 딸배라는 거는 내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내 음식을 배정받아서 배달해 주신 분은 갓배야. 빨리 배달해 주시고 뭐 내용물도 깔끔하게 잘 왔어. 그러면 갓배 그 자체야. 근데 그것보다 이제 밖에서 받는 그런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더 혐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이 참, 그래서 나 이번에 이런 논쟁을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많지.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더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한 혐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취미를 즐길 때 나한테 막
그냥 뭐 장난으로건 뭐건 막 나한테 막 딸배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좀더 호감이었으면 이 바이크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혐오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뭔가 저 자료를 이제 좀 보여주고 댓글들 막 보여주고 하니까 약간 설득이 많이 됐나 봐, 사람들이. 그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불법 노점상들이 엄청 주는 피해가 크다는 걸 이제 다들 느껴버린 것 같아. 처음에는 야, 저런 걸 신고하냐 하면서 초반에만 해도 이거 보여줄 때만 해도 안 좋게 저런 거 신고한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다100% 약간 이해하는 듯. 어떤 불법은 불쌍하고 어떤 불법은 때려 죽여야 되고. 그렇지. 야, 저렇게 피곤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그걸 똑같이 이제 딸배에게 그 딸배 헌터한테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야, 진짜 피곤하게 산다. 굳이 저렇게 하고 싶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조리돌림 당하잖아. 붕어헌터로 유튜브 하나 파면은 관심 좀 받으려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근데 공통적인 생각은 추울 때 붕어빵 먹고 싶다야. 그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붕어빵 먹고 싶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붕어빵 한입 베어물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 결론은 붕어빵은 호감이야. 노점상 그런 거잘 모르겠고, 붕어빵 호감임. 대통합. 맛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리 가격 올랐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붕어빵도 이제 되게 종류가 많이 나왔잖아. 나는 그것까지도 봤어. 무슨 안에 그 속을 팥으로 채우는 뭐 슈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그것도 봤어. 그 피자? 피자 속재료? 만두 속재료 같은 그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또 하더라고. 별걸 다 넣더라고. 김치만두 속재료, 그 속, 만두 속? 그거를 이제 막 붕어빵에다 이렇게 채워 넣어서 하더라고. 종류가 막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옛날부터 있었지. 내 인생 최고의 붕어빵은 좀 특이해. 근데 나는 좀 붕어빵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드실라나? 나는 꼬리부터 먹는데 꼬리에는 팥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좋아해. 그 푹신푹신한, 푹신푹신한 게, 뭔가 이 고소하고 그 붕어빵 그판 말고 그걸 좋아해. 마치 델리만주 같기도 한데 너무 달지도 않고, 그걸 좋아해. 그 식감. 촉촉하고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그걸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그, 약간 좀 안면이 트인 그런 붕어빵 그 저기 파시는 노점상 아주머니랑 이렇게 아유 오늘도 오셨네요 해가지고
예, 뭐 이거 붕어빵 뭐 2,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사 먹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랑 이제 앞면이 트여가지고 부탁을 한번 드려봤지. 혹시 팥안 넣고 해주실 수 있어요? 다요? 네. 특이하시네.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팥 없는 붕어빵을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었어. 팥을 아예 안 넣고. 꼬리가 너무 맛있어서 꼬리만 계속 먹고 싶은 거야. 붕어빵 반죽만으로 채워진 붕어빵. 그거를 먹었어. 난내 인생에 최고 맛있었던 붕어빵이었던 것 같아. 난 좋았어, 그때. 그렇게 몇번 먹었던 기억이 나. 제가 방송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잖아요.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안 하고 과격한 저기를 좀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좀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맞는 분들은 뭐 나가셨겠지만, 안 보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거슬리는 시청자 한 분이 있습니다. 코코넹이라는 분인데, 전에도 한번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누군가랑 싸우거든요. 예. 블랙을 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 1,000명도 안 보는 방송에 막 블랙을 하고, 막뭐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한데. 계속 싸우니까. 누구랑 싸우게 된 건지. 1대 다수야? 공격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채팅창이 올라가는 빈도수도 많이 줄었지만, 이제 공격적인 언사, 막 특히 욕설 섞어가지고 좀 과격하게 내뱉는 그거를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눈에 많이 띄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난 사실 둘이 왜 싸우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둘이 싫어 사실. 저런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둘 중에 한 명이 무시를 했어도 그냥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둘이 치고받고 계속 하니까 계속 박수를 치잖아 지금. 그러니까 둘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걸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감정 낭비 같아. 좀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더 포용력이 있고 그러면 그냥, 아유, 누가 나한테 개소리 하나 보다, 아유, 그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냥 좀 뭔가 서로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또 저 시봉년이 죽이시오. 그래서 서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걸로 지적받았다고 막 세상 억울해가지고 막,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너무, 생각해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중에서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제, 방송 보는 그런 시간들. 왜 봐? 궁극적으로 왜 봐? 소통하기 위해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결론적으로. 채팅 안 보기가 답이야 키키. 혼자 부들거려서 저러는 거 키키. 그래서 그런 다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각자의 어떤 그 포용력으로 좀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유도리 아니야. 계속 막 싸우고 그러나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먼저 무시하는 사람이 가장 그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좀 그만 좀 해. 어. 꼭 롤에서 싸우는 사람들 같아. 눈 돌아간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막 전투력이 계속 오르는데 자기는 세상 억울한데 결국은 막 이제 그 마지막 회심의 한마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한 대씩 막 팔 때리다가 막 과격하고 막 하다가 진짜 그만하는 거야 하고 엄청 세게 팍 때리고 이제 자기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서로 한 대씩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되게 세게 한 대 팍 치고 이제 그만하는 거야. 이러는 것 같은데 그만해 이제. 그만해. 둘 다 알고 싶지도 않고 잘잘 뭐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줄 사람은 아니잖아. 둘이 애초에 안 싸워야지. 왜 싸운 것 같다. 내가 거기서 솔로몬 마냥 야 너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겠어.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넘어가고 좀만 더 이제 그 얘기하다가 그 저 오늘 낮에 이렇게 급생 방송에서 했었던 그 종합 게임 했던 것처럼 좀 그런 예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게임 방송을 좀 하고 그러고 오늘은 또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할 거예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앉아 있어라.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앉은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근데 그 뭐 서로 싸운 거를 봤어요. 봤는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일부러 강타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예. 재밌었습니다. 라이프는 롤에서 욕을 자제해달라고요? 롤을 안 하는데요, 저는. 롤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욕을 하죠? 근데 형이랑 게임하면서는 욕을 많이 합니다. 예. 세아한테 욕을 좀 많이 해요. 예. 로아한테 로아할 때 채팅은 안 칩니다. 머리 얼마짜린가요? 저는 이제 그 커트 형님이랑 같이 잘랐습니다. 15,000원에 자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운펌. 저는 이제 옆머리가 버섯처럼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저는 다운펌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30,000원이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비쌉니다. 예. 개댐이요. 개댐도 안 하고요. 예. 잘생긴 척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게임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예. 저희 뭐 이제 취미가 게임이다 보니까. 예. 그죠. 많이 늙었습니다. 저 내일 모레 이제 30살인데. 뭐 만 나이로 하면은 30살은 아닌데. 예. 한 달 뒤면 30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다. 예. 맞나? 예, 95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28인가요? 29인가요? 이제는 뭐 저거 만나기가 이제 실제 나이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오토바이는 안 탑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예. 생일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생일 지나면은 생일 지나기 전에는 28. 예, 12월 달이라서 제가 생일이 나이를 좀 천천히 먹습니다.
왜? 나이 얘기하고 있어. 라이프는 내년이면 이제 서른 아닌가? 28살이니까 내년에 스물아홉 28 스물아홉이 되는 거지. 난 38이 되는 거고 28 스물여덟이 아니라 스물아홉이지 정확하게. 어 이 바뀐 나이 스물여덟이죠. 바뀐 나이법으로 누가 계산해 요즘. 난 내년에 37이게? 내가 그러면 지금 36이야? 지금 35. 생일 지났으니까 36이. 생일 지났으니까 36? 네. 참. 내년 10월 전까지 36이에요. 내년 10월 전까지 36이다. 네. 야, 어떻게 두 살을 얼어지냐? 37인데. 아니, 어려워요, 이게. 이거는 되게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아. 어. 이제 나이를 얘기할 때 정확한 나이를 얘기를 해주려면 엄청 말이 길어져. 저는 87년생이고 37인데 만 나이로는 36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말 엄청 길어지지 않아? 보통 How old are you? 하면 바로 나오잖아. 어. 36 바로 나오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걸로 따지면은 말 엄청 길게 해야 돼. 저는 87년생 37인데 만 나이로는 3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 형은 지금 36세 맞네. 거기다 이제 빠른 나이까지 가버리면 두 줄 이상이야. 두 줄 이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와 길다. 만 나이로 계산하면 빠른 게 없죠. 생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출생일 기준으로. 그렇지. 예. 근데 나는 만 나이는 좀 구질구질해 보여.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꺾인 나이. 뭐 36 아니 26 7 꺾이는 딱 그 시점에 2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나이대에서부터 40대 들어가는 나이까지는 만 나이를 환영할 거야. 근데 그 골조 자체가 난 되게 좀 약간 추한 것 같아. 어 한 살이라도 깎으려고 발악하는 듯한 느낌. 그냥 좀 그런 느낌. 구질구질 느낌. 국제법에 따라서 가는 거는 좋긴 한데 너무 기존에 30년 넘게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된다. 또 그렇게 오해를 받잖아. 아이고 한 살이라도 깎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뭐야 국제법이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거라서 나는 그냥 만 나이를 얘기한 것 뿐인데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야지? 굉장히 무례한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 오해도 받잖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되게 그래. 나이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만 나이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안 바뀐 걸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없이 그냥 바뀐 걸만으로 바뀐 나이를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인데 한 살이라도 깎아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버는 사람들의 그 시선 이런 것들. 아무도 안 그렇다고요. 님만 그렇다고요. 그런가요? 그냥 몇 년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다. 몇 년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87년생 토끼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 나이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내 나이에 자부심을 느꼈던 때는
내가 사실 솔직히 1억을 처음 모았을 때 20대 이제 중반에 1억이라는 돈을 처음 모았을 때 좀 자부심을 느꼈었지. 그 이후로는 아예 없었음. 아예 없었어. 왜냐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잖아. 그때는 이제 다들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뭔가 사회 초년생 이제 뭔가 뭐 알바하고 한참 그럴 나이인데 그 나이에 이제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더 이제 막 1억이라는 돈을 딱 이제 모았을 때 그 좀 뭔가 그래 우월감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우월감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때는 20대 이제 중반 25, 26 요 나이 때 그랬을 때 50억 모았을 때 어땠냐고. 50억 모았을 때는 아 더 근데 제가 50억이 있나요? 제가 50억이 있나요? 예 제가 50억이 있을까요? 저 없는데요 50억은. 예 나만 모르는 50억이네. 내 나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든든함이지 자부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코인 나오기 코인 열풍 있기 전에는 그래도 꽤나 자부심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이 나오고 나서 벼락부자들이 워낙 많이 생기는 그 찰나에 너도 부자 나도 부자 다 독일 3사 벤츠 아우디 BM을 다 끌고 다녀요. 이런 것만 봐도 그냥 1억짜리 2억짜리 차 우습게들 타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산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지. 그런 벼락부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요. 예. 돈이 많다는 건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괜찮아 난 돈 많으니까 라고 이렇게 퉁쳐버리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있다라는 거는 괜찮아 나 돈 많잖아 괜찮아 나 돈 있잖아 괜찮아 나 이거 살 수 있잖아 괜찮아 나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하면서 다 그렇게 막 모든 거를 이렇게 돈 가지고 있는 걸로 막 퉁쳐버리는 것 같아. 사실 이런 태도는 좋지 않죠. 왜냐면 돈을 가졌을 때만 나올 수 있는 태도이고 돈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답이 없어 버리니까.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절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때 이제 좀 너무 논쟁을 내가 좋아했던 건 아닌데 논쟁을 즐기던 특히 토크온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논쟁을 좀 즐겨 하던 때에 좀 이제 그런 뭔가 논쟁에 있어서도 전혀 나올 얘기가 아닌데도 돈 찍누라고 들어봤어요. 돈 찍누 돈으로 찍어 누르는 논쟁의 요소에 나는 이만큼 이루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그냥 돈 찍누 그 사람 자체를 이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만큼도 없고 너는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돈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그 디스? 이거는 약간 솔직히 좀 정신승리 같은 건데 그런 이제 화법을 많이 썼죠 예전에. 근데 진짜 좀 좋은 태도는 아니야. 좋은 태도는 아니지. 그래서 뭐 이룬 거 없고 이룰 것도 없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네 얼마 있는데 그지 새끼야 그랬다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더 심하겠다고? 그거는 아닌 듯. 아, 그럼 군것질 마렵다. 빵 먹고 싶다. 특히 소금빵. 사올까요, 오늘? 빵 먹고 싶네. 빵을 어떻게 사오니? 저기 뭐 저기 24시 저기 있지 않나요? 거기. 세아는 뭐 하는데니? 그냥 자지 않나요? 아, 그래. 오슈는 건전한 컨텐츠인데 왜 이제 안 하시나요? 아니, 하죠. 어, 하죠. 아니, 식사랑 군것, 식사랑 디저트는 좀 다르잖아요. 예. 연세 크림빵 먹고 싶다. 여기 베비는 뜨네. 뭐가? 소금빵이. 응? 소금빵이. 소금빵. 네. 어. 어, 분절이 돼. 어, 여긴 된다. 뭐? 소금빵. 소금빵. 네. 아. 빵 먹고 싶네. 페스츄리 먹고 싶다. 페스츄리. 어. 돈 찍노 먹방. 돈이 많아야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돈 찍는데. 나는 그런 걸 자주 먹진 않는데. 돈 아까워서. 어. 닭은발이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 네, 간 수치 괜찮고 통풍 수치 조금 높고 또 당 수치 좀 높고, 네, 다행히 혈압은 없고 그런 상태예요. 예. 네, 뭐 염증 수치 정상이고. 예. 네. 당 수치 지금 정상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네, 근데 관리 안 하고 단 거 많이 섭취하고 그러면 바로 당뇨 걸릴 것 같아요. 네. 왜 다들 인터뷰 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뭐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예. 뭐 제가 몇십억 가진 부자인 것 마냥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 그러세요? 예?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다 둘러봐도, 인스타만 들어가 봐도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 자산가들, 젊은 부자들 많고 많은데. 예. 당뇨에는 안 좋은 거는 설탕 들어간 게 안 좋죠. 제일 안 좋죠. 예. 당뇨에 제일 안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당뇨에 제일 안 좋은 거.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안 좋죠.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예, 그 탕후루. 그리고 저 오렌지 주스. 이런 애들이 제일 안 좋아요. 예. 착즙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 과당도 몸에 엄청, 이 당뇨 위험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안 좋습니다. 예. 제일 안 좋은 거는 진짜 오렌지 주스래요. 오렌지 주스가 제일 안 좋대요. 오렌지 주스가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당뇨는 이 뇨 자체가 이제 오줌, 그러니까 설탕 오줌을 넣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당뇨거든요. 예. 그래서 당뇨예요. 체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신장이 기능을 해가지고 이제 좀 걸을 거 좀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몸에 당수치가 많으니까 이제 오줌에 당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싸고 나서 그 오줌이 굳으면 바닥에 사이다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욱이 이제 그 음료수 자욱이 이게 증발하면서 수분은 증발하고 올라가고 당 성분만 남으면 거기 이제 발바닥으로 이렇게 마룻바닥에 이렇게 음료수 자욱이 있으면 그 다음엔 쩍쩍 소리 나고 이렇게 끈적끈적 하잖아요. 예. 오줌도 그렇게 돼요. 오줌도. 당뇨가 요즘 뭐 20대들도 흔하게 걸리는 그 현대인의 질병이에요. 질병. 오줌이 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혈당이 엄청 높으니까 이 콩팥에서 혈당을 다 흡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콩팥이 기능을 해 갖고 혈당을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당을 못 빨아들여서 오줌에서 이제 설탕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끈적끈적한 오줌이 나온다. 예. 그래서 당뇨예요. 예. 그래서 당뇨입니다. 그래서 몸에 많은 장기들이 이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그 필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죠. 예. 원래 부자들이 막 걸린다 뭐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뇨는 맞아. 당뇨는 진짜 위험한 게 그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이 진짜 무섭습니다. 합병증. 예.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이 발을 자르고요. 예. 그리고 눈도 시력이 안 좋아져 갖고 이게 그니까 체내에서 혈이 잘 더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막 이렇게 그 혈관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눈 시력이 엄청 안 좋아져서 나중에 이제 눈을 못 쓴대요. 예. 그래서 안 좋은 거야. 당뇨 환자면은 알아야 될 그런 그 합병증들이 있대요. 예. 뇌졸중.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이 걸릴 확률이 엄청 높은 거지. 눈은 망막증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이 재기능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아주 무섭다. 당뇨의 합병증이라는 거는 망막증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제일 또 위험하고 또 발도 궤양이 생겨요. 예. 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이제 발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버리고 이런 게 크죠. 합병증이 무서운 거야.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삶이 피폐해져. 그래서 난 제일 징그러웠던 게 당뇨발이라는 거야. 당뇨발. 당뇨발이 왜 징그럽냐? 이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발을 썩게 만드는 당뇨발. 당뇨에 걸리면 발이 이렇게 감각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조그만 상처가 나거나 뭐 발톱을 깎는데 발톱 안쪽까지 이렇게 바짝 깎다가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썩는 거지. 어,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발을 잘라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발가락을 자르고. 당뇨가 심하면은 발을 자른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평생 먹는 걸 관리해줘야 돼. 그 단 거를 조금 절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다행히도 나는 단 거를 먹으면 먹는데 단 거를 좋아하진 않아. 어. 나는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야. 어. 음식을 많이 안 가리니까. 짠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단 게 더 안 좋죠. 어. 짠 거는 좀 암 걸릴 확률이 높지 않나? 맞아. 탄수화물도 그렇죠. 밀가루 뭐 이런 것들. 예. 아이스크림 아예 끊었어요. 어. 아이스크림 끊고 담배도 끊고 단 거 다 끊었지. 예. 밥도 웬만하면 이제 그 저 뭐야 현미밥 먹으려고 하지. 어. 아예 안 먹진 않아, 밀가루를. 근데 좀 많이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당뇨 고위험군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단 거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가족력도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당뇨였어. 어. 피 검사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당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무섭죠. 예. 지금은 당 수치 정상이에요. 예. 좀 관리하니까 확 떨어지더라고. 예. 나는 제일 좀 그 무서운 게 췌장암 같아요. 췌장암. 췌장암이 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못 고친다면서. 췌장암 걸리면 그냥 죽는 거밖에 없대. 췌장암은. 그리고 이분이 정말 천운으로 췌장암을 발견했대요. 이 하알라라는 분인데 지금 방송 하시나요? 어. 진짜 빨리 발견하면은 생존 확률이 엄청 올라간대. 젊은 나이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천운으로 이거 발견해가지고. 맞아. 유상철,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이게 췌장이 안에 이 장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엄청 깊이 있어. 그리고 조금 살 좀 많이 찌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췌장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어. 그래서 MRI로는 안 나와. 거의 정상 체중이나 조금 보일랑 말랑. 근데 이제 내시경 해가지고 보는 거죠. 췌장이 엄청 깊이 파묻혀 있어갖고 보기가 힘들대.
맞아. 암 전이도 되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전에 뭐 봤었는데 그 췌장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법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됐었나? 검사가 됐었나? 되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공부해갖고 이제 나중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래.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더래. 정말 몇 년간 공부해가지고 다 이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나중에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그 자료를 봤던 것 같아. 판사였나 검사였나? 의대생? 의대생이었나? 로스쿨? 로스쿨이라고 검색해야 되나? 아, 이거 다 대장암이다. 췌장암이 아니야. 대장암이다. 이거 MBC 스페셜에서 다뤘던 건데 로스쿨에 들어가서 배가 많이 아팠다. 학교에서 변을 쐈는데 혈변을 놓은 거야. 나랑 거기다 동갑이야. 87년생 법학 전문 대학원생. 며칠 뒤에 잠을 잤는데 좀 이상하더래. 축축하고 잠자리가. 일어났는데 이불 전체가 피로 젖어 있는 거라. 처음에는 병원에서 대장암입니다 이러더래. 다음에는 항문을 잘라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똥주머니야. 변주머니. 그 다음에는 간에도 퍼져 있네요. 근데 간에 근데 10개나 있네요. 이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야. 병원 갈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대장암이십니다. 항문 자르셔야겠는데요. 수술하셔야겠는데요. 보니까 간에도 10개나 퍼져 있네요. 매일같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계속 오는 거야.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심판받는 느낌이 들더래. 직장을 잘라내고 항문을 없애고 간에 80%를 잘라내고 간을 잘랐는데 그 다음에 또 폐에 또 암이 생기더래. 생겼더래. 수술을 5번 하고 폐를 또 잘라내고. 그럼에도 이제 삶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은 거지. 그래서 뭐 제주도도 오고 별 보고 노을 보고 이제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참 좋아져 버렸다. 내가 살아 있어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저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게 좋았대. 1학기까지 2년 반 다녔고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졸업하고 졸업시험도 봐야 되고 졸업시험 끝나면 변호사 시험도 봐야 되고 거의 다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책, 내가 좀 감명 깊게 봤던 책 정도 읽어주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독서 모임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엄마도 저기 포장마차 이런 데서 일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가 10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가게 문 한 번도 안 닫고 그래서 엄마랑 여행을 좀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그러고 싶어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잠깐 엄마랑 부산 온 거야. 이제 독서 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몸이 편찮아서 이제 못 가니까 그래서 저
집에서 독서 모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사람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뭐 생일 파티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엄마는 나한테 독서 모임은 무슨 독서 모임이냐 몸이 그 지경인데 아니 엄마 오히려 내가 이 지경이니까 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먼 미래는 없어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책을 읽어줄 만큼의 시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이제 그냥 이제 로스쿨 뭐 변호사 못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선고를 받는 후부터는 그냥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지. 변호사가 이제 돼야겠다라는 그 노력보다도.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입원해서 산소 마스크라도 끼고 있는 게 가장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집에서 항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내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입원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또 거기서 생을 마감할까 봐. 계속 아픈 거야. 이제 배가 미친 듯이 아픈 거야. 그래서 마약 성분 들어가 있는 진통제 맞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4년 9개월간 살아 있다가 로스쿨 졸업을 딱 한 학기 앞둔 때에 삶을 마감한 거지. 나랑 동갑이야. 진짜 인생 더덥지 않아? 맞지? 인생이 참 더덥다.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아야 돼요. 네. 내가 봤을 때 20대 중반에 한번 받고 30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30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 내서라도 돈 좀 써서라도 그러니까 좋은 보험을 덜어두면 더 좋아. 실비보험 이런 거 들어놓으면 잘 된 거 들어놓으면은 1년에 한 번씩 몸 검사하면서 알 수 있잖아.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MRI까지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야지. 분위기 좀 안 맞는 얘기인데 좀 빵을 좀 먹어도 될까요? 빵을 좀 먹고 싶네요. 예. 빵을 지금 좀 먹고 빵 먹고 좀 게임 방송 좀 하다가 그러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빵을 먹는다고요? 응, 빵. 근데 배달료가 말이 안 되던데요. 배달료가 얼마인데? 6,500원이요. 포켓몬빵이나 사올까요? 타코야끼랑 떡볶이랑 이게 세트로 파는 거 있네. 요거를 먹어야겠다. 아, 갑자기 나오네 여기가. 타코야끼. 타코야끼 15알이랑 비법 떡볶이랑 이렇게 파는 데가 있네. 여기구나.
신규로 뜨는데 맞죠? 어. 근데 타코야끼 15알 보다는 너도 먹어야 되니까 25알짜리로 시키는데 25알 플러스 떡볶이. 어. 네. 서비스는 귤 준대. 그래서 이렇게 준대. 어. 맛은 근데 나는 타코야끼를 어떻게 먹냐면 소스를 안 뿌려야 돼. 그 맛이 고를 수가 있거든요. 어. 5개를 골라야 된대요. 25개니까 5가지 맛을 고를 수 있대요. 좀 불러드릴게요. 어. 일단 오리지널. 어. 체다 치즈, 마늘 간장, 매콤 간장, 나초 치즈, 불닭, 청양 마요, 단짠 콤보, 치즐링, 크리미, 핫파 소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떡볶이야? 아니요, 이거 타코야끼 맛이요. 타코야끼 오리지널로 해. 오리지널로 하고 이거를 25개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하고 네. 오리지널에서 그 위에 뿌리는 거 뭐지? 그 이상 뭐 그 종이 같은 거. 아, 그 뭐였더라 그거? 뭐라 뭐 뿌리죠? 그 위에다 뿌리는 거? 타코야끼 위에 뿌리는 거 뭐죠? 그거? 가쓰오 가쓰오. 가쓰오도 엄청 조금만 뿌려달라고 해줘. 가쓰오 조금만. 어어. 떡볶이 맵기는요? 소스는 아예 뿌리지 말아달라고도 해줘. 타코야끼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시켜놓고 바로 전화해서 소스 아예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쓰오도 조금만 넣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 좀 타코야끼를 좀 시켜줘. 요청도 어. 하고 전화도 하고. 나는 타코야끼가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이거 또 팥없는 붕어빵 아닌가요? 그렇지. 팥없는 붕어빵과 같은 맥락이지. 뭐, 어. 떡볶이 맵기는요? 떡볶이 맵기 그냥 뭐 보통으로 하면 되지. 너무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그냥 그 타코야끼 특유의 소스 범벅 그거를 난 너무 싫어해. 그 떡볶이 국물은 어. 좀 묽은 걸로 할까요? 아니면 꾸덕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뭐 꾸덕하게. 어. 됐다. 이제 됐어. 리뷰가 귤을 준다고요? 리뷰가 5알 더 주는 건데? 5알 더 주는 걸로 해, 그러면. 네. 소스를 그러면 랄프야 네. 소스를 진짜 조금만 뿌려달라고 얘기해라. 소스를 조금만? 어 네. 소스 정말 가쓰오 조금 해, 쇠스 조금 어 가쓰오 조금만 소스 조금만 평소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만 해달라 그래. 오케이 그게 정확합니다. 어 난 이것도 소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너무 많으면 짜고 막 그 소스 맛이 너무 강해서 뭐 할 거예요? 전화하고 올게요. 그러게 애초에 왜 뿌려? 따로 소스 포장 용기 하나 해서 따로 담아달라 해. 그러고 형이 개인 기호에 맞게 찍어 먹으면 되잖아. 그래 랄프야. 예? 포장 용기 하나 소스를 그냥 담아달라 그러고 찍어 먹는다고요? 어 가쏘는 뭐 뿌리는 거 그냥 내가 덜어서 저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줘. 소스 따로 달라고. 소스 아예 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타코야끼 자체가 그 문어가 안 들어간대. 거진 다 이제 가문어가 들어간대. 가문어.
그 홈볼트 오징어라고 전에도 이제 우리 그 가끔씩 해산물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은 내가 얘기할 때 있잖아. 홈볼트 오징어 그 대왕 오징어. 걔네 몸에서 분비물도 엄청 많이 나오고 냄새 무진장 나는 애들. 걔네들 그냥 화학약품까지는 안 쓰더라도 밀가루에 엄청 막 빨아 제껴가지고 그냥 무진장 큰 그 홈볼트 오징어 그거 쓴대. 가문어야 가문어. 타코야끼랑 떡볶이 좀 먹으면서 좀 수다를 좀 더 떨다가 무슨 게임 할지 하나 딱 골라서 게임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방송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시킨 게 타코야끼 25개 그리고 떡볶이 이거야. 낮방송이랑 같은 패턴이라고 좀 방송을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하려 그래요.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하고.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를 따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가볍게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뭔가 좀 성향이 나랑 맞는 시청자들이 좀 이제 더 뭔가 방송에 좀 그런 흡입력이 좀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뭐 컨텐츠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제가 뭐 기존에 하던 것들을 거진 다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성향이 맞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게 내가 꼭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또 말을 또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향이 맞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입맛에 맞는 놈들만 남기니 그런 거지 뭘 맞아. 아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나요? 내가 내 성향이 이런데 내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좀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안 맞는 사람끼리 어떻게 같이 뭔가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좀 무례한 사람들을 이제 좀 거르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제 무례하게 안 하려고 하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좀 남아있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난 이제 별로 사실 듣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방송이 심심할 수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뭐 바꾸려고 할 수 없는 단계로 이제 접어든 것 같아. 나도 지금 방송에서 뭐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걸 그런지 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 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막 욕짓거리하거나 이런지가 조금 이제 됐어요. 더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제가 타코야끼 최대 몇 개 먹냐고 모르겠어. 나 타코야끼를 정말 맛있게 먹었을 때가 저번에 일본 여행 방송 했었을 때 7월 달인가 그때 가가지고 난바에서 타코야끼 전문점 유명하던데요. 예. 그 난바에서 먹었던 그 타코야끼 그때 내가 한 12개 14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뭐 타코야끼를 막 자주 먹는 게 아니라서. 예. 왜 지금 타코야끼 시켰냐면 빵 원래는 빵이 먹고 싶었는데 그 이제 배민 보면은 카테고리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빵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 딱 이제 뭐 디저트 뭐 이렇게 또 보니까 거기 메뉴 올라와 있는 게 타코야끼야. 나도 모르게 바위를 당해버렸어. 어. 그래서 그냥 아, 뭐 또 고르냐 귀찮게. 어. 그런 거지. 요기요, 요기요는 난 뱀이 말고는 써본 적이 없어. 어. 엔겔 지수가 내가 높다고? 아이, 무슨 엔겔 지수. 엔겔 지수까지 뭘 나올 그게 있어. 엔겔 지수가 그 저 경제 용어 아니에요? 그리고 엔겔 지수라는 게 이제 그 저 가계부잖아요. 가계부 그 지수가 높다. 뭐 소비를 많이 한다. 뭐 어. 그건데 뭐 별로 크게 안 높은데요. 어. 거의 지출을 안 하시니까. 없는 거 말고 지출 안 하시잖아요. 그치. 마지막으로 돈 많이 쓴 게 지금 사실 컴퓨터지. 그럼 높은 거예요, 엔겔지수. 어. 바이크도 안 타고 집에서 게임 많이 하고. 어. 집에서 또 이렇게 웨이브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카페 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먹었던 타코야끼 어떻게 먹었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팔던데? 어. 그 가스오부시 만 위에다 얹어서 그냥 그 진짜 그냥 담백하고 짭짤하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어. 약간 팥 없는 붕어빵 마냥 그렇게 해서 그런 메뉴가 있길래 나 그거 먹었음. 일본에서 먹은 것도 소스 전혀 없이 먹었었어. 어. 모르겠어요. 난 사실 지금 다 타코야끼를 판다 그러면은 문어보다는 거진 다 가문어로 팔지 않나? 가성비가 좋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타코야끼 만드는지 요즘. 대왕 오징어. 요걸 갖다 이제 파는 거야. 문어는 발이 8개인데 오징어는 10개니까 갓문어, 홈볼트 오징어. 요거 이제 잘 빨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가지고 냄새 무진장 난대요. 잘 빨아가지고 이제 그 다리 부분 이렇게 해서 파는 거지. 지금 우리가 먹는 타코야끼에 들어가는 것들이 요런 거 아닐까? 어. 내가 봤을 땐 실제 문어발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요? 어. 저거 손질이 엄청 빡세대. 밀가루를 엄청 문대야 된대.
계속 빨아가지고. 그나저나 내 타코야끼는 언제 온대니? 처음에 70분 찍혔었는데 59분 남았습니다. 59분? 더 일찍 도착할 거야 이거. 오래 걸리긴 하네. 이따 할 게임이나 골라볼까요? 예. 네. 지금 오토바이 안 타죠. 너무 춥고 제가 또 약간 흥미를 좀 잃었습니다. 예. 아, 바이크를 아예 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날씨 좋으면은 바이크 생각 날 수밖에 없음. 바이크는 좀 날 좀 풀리면 타지 않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세대 바이크는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지금 날씨 때문에 흥미를 잃은 게 더 크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안 탈 순 없죠. 타야지. 지금 술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손님들 싸우는데 말리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 하소연을 인방에다 한다고? 코문철 변호사도 아니고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 한 대 맞은 거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푼다고? 아, 피방 알바 중이야? CCTV 인증해 주세요, 카페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줄 거예요. 예. 보통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영상이 첨부가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몰입 있게 봐요. 예. 오늘 좀 뭐 무슨 게임 할지 좀 봅시다. 스팀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게임 추천. 약간 스팀 게임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스팀 게임이 게임 추천 게시판을 봤는데 다 알거나 뭔가 내가 어떤 이유로 다 걸은 게임들밖에 없어서. 아, 오늘 낮에 나왔던 딱 그런 게임만 추천되면은 되게 좋을 텐데 이미 해버렸어서. 이게 왜 재미 왜 더 기억에 남냐면 의외의 꿀잼이었어. 의외의 수학이랄까? 플레이 타임도 적절했고 내가 하면서 좀 즐거웠어. 8번 출구 게임은 그런 류의 게임을 더 찾고 싶은데 있을지 모르겠어.
8번 출구 게임 10분 안에 클리어 해달라고. 10분이 아니라 5분 안에도 클리어 할 듯. 아까 방송하기 전에 좀 재밌었어갖고 약간 여운이 짙어갖고 한 번 더 했단 말이야. 한 큐에 깼어, 한 큐에. 쉽던데. 스피드런. 그래, 그럼 이따가 일단 해보고, 이제 8번 출구 게임 하고 다음에 할 걸 좀 추천을 받아보자. 아, 그리고 폴가이즈 대규모 업데이트 한다고 했었는데. 폴가이즈? 폴가이즈가 이제 스팀에 안 뜨네? 왜지? 아직도 스팀에는 2,000명이 넘게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어. 패치가 많이 됐나? 에픽으로 해야 된다고. 에픽 게임즈로. 더 이상 스팀 상점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에픽으로 넘어갔네. 에헤이. 폴가이즈 한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없어진 지 좀 됐어요? 잠깐만, 나 저기 좀 채팅창 좀 거슬리는 사람도 좀 블랙 좀 할게. 두 명 블랙 했음. 블랙 해버렸어. 파티 애니멀즈 왜 좀 약간 패치했나? 아, 아니네. 내가 잘못 본 거네. 몇 달간 추이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인기가 급속하게 좀 올랐던 게임들만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주는 걸만 봐서 그러고. 아, 지금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멀티 말고 그냥 혼자 하는 걸로 하고 싶네, 오늘은. 멀티 말고. 화면이 너무 작아갖고 좀 보여주기 좀 그런데. 화면이 좀 컸으면은. 짐 시뮬레이터 아직이야. 한세 치유전은 저 닌텐도로 나왔다던데. 한세치유전 너무 옛날 그 추억의 게임 아닌가? 아, 역시 스팀 창을 보면 답이 없다. 역시 스팀 창을 보면은 답이 없어.